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정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의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환자들이 늘고 있고 또 별 문제 없을 것이라던 외래 진료마저 지연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세브란스 먼저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이제 빅5로 불리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 전공의들도 오늘 오전 6시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경찰도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관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나노엔텍과 케어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유비케어와 인성정보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로 밀린 만큼 변경된 기준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 기준일은 기업이 배당을 받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해당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늦어도 이영업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23일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뒤어서 4월 초까지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3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블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만큼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연초 수준으로 지수를 회복했는데요. 특히 저 PBR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 지주, 공사 쪽이 특히 강했고요. 제주은행과 지역난방공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5명 중 1명은 중국 온라인 마켓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해서 우리 국내 시장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월 테무의 월간 사용자 수는 459만 명, 알리의 사용자 수는 560만 명으로 합계 MAU가 이제 10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는 큰 영향은 당장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엔 저가형 공산품들을 위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와 크게 겹치지는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광고 부문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당일 일일 배송을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상품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은 이제 국내 사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에 있어 해외 사업자와 동등한 규제를 받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세가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떤 변동을 미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들 전부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이었습니다.